네, 총장님. 네. 오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노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자가 정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 명분을 주는 일이 가장 나쁜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심정이 무척 참담하고요. 괴롭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장께서 우리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요. 그런데 이번 국감 내내 사실은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그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전에 들으셨을 텐데요. 총장님께서 영향 받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뭐 원칙에 따라서 영향 안 받으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런데 왜 소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 신청이 전혀 없는 것이죠? 출석 요구하셨죠? 출석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죠.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 오셨습니까? 국민들에게 똑같은 그런 관용을 베풀어 주신 착한 따뜻한 검찰이셨습니까? 글쎄 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국회 회기 중에 네. 불출석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저희가 무슨 뭐 강제 소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부담스러우시죠?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수사는 포기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장관 후보자건 장관이건 또는 법사위원장이건 혹은 여기 앉아 계신 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주시겠죠 지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걸 세 줄기로 봅니다. 하나는 역사성, 또 하나는 형평성, 또 하나는 정상성 이렇게 봅니다. 역사성, 비유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을 많이 봅니다. 요새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성노예, 위안부 또는 강제징용 또는 수탈 이런 것들 우리 일본 젊은이들이 책임이 있나요? 없죠. 네.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는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국인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정부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주장을 할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럴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비난을 하죠. 네, 그건 역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네, 사죄해야 될 걸 정확히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검찰이 옛날처럼 권력과 결탁하고 약자 짓밟고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찰이 잘못 수사했지만 검찰이 지휘했고 검찰이 다시 형소법 312조에 따라서 피신 증거 능력 확인하고 기소 공소해서 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약촌 오구리 사건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됐습니까?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뭐 하는 데까지 했지만 미진한 점도 좀 있다. 그렇죠. 국민께서 미진하고 여기겠죠. 물론 일본과 경우가 다르긴 하겠지만 유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 속에서 지금 거리에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 비난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저는 좀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정치권 내에서 현재 검찰의 의혹의 시선 또는 음모론적 시선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상당수는 과거 검찰의 권력적인 가해 행위의 피해자들이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또는 집시법 위반 사건 또는 뭐 간첩죄로 몰려서 억울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의 뭐 자제분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선은 제가 저랑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피해자적 시선이 이렇게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또다시 과거 검찰처럼 검찰이 아닌 인사, 검찰 개혁 주장하는 인사 대통령은 바뀌었지 국가 전체의 권력구조가 안 바뀐 형태에서 앙샹 레짐 구체제의 반발이구나라고 느끼시는 그런 피해자 심리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떠나서 그런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저희들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그렇죠.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네,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그걸 제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건 그 역사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그렇게 바꾸려고 해.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쁘다고 감찰을 외부에서 하려고 해. 이러한 시선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10분 그렇죠 이해하시죠. 예, 두 번째가 정상성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수사 구조가 무엇일까? 그 수사와 기소간의 관계는 어때야 할까? 이 부분인 거죠. 1954년 한국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엄상섭 검사 출신이시고 법무장 출신이셨던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체제대로 검찰이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기소재량권 다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은 검찰 파쇼다. 하지만 당시 일제 잔재가 씻겨지지 않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많고 총도 차고 있고 정보권도 있는 경찰에 독재적 수사권을 주면 경찰 파쇼가 된다.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 그 잠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65년 지속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정상을 찾아야 돼가는 길인 거죠. 아울러 세 번째 한국적 특수성입니다. 부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얘기 많이 나오지만 공수처가 얘기가 시작된 건 1995년입니다. 그렇죠? 24년 됐습니다.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왜? 검찰에 대한 불신.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니까 뭔가 외부에서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긴 게 1999년에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주려고 했는데 검찰이 반대했기 때문에 조사권 못 줬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CPIB 이런 특수한 반부패 기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나라들이 부패를 확 이겨내고 청렴국가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공수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세 가지 특성들을 우리 검찰이 다 숙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